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구례 5.1시장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. 김 지사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은 재해 구호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영업 중인 영세 상인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또 농수축산업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지만 소상공인은 없다며 자연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신설도 함께 건의했습니다.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재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